소개를 직접 공개했거든요. 누가 직접 오늘 방송장 통해서 제겠다. 자, 내가 봅니다. 44.9. 와, 정확하네요. 와, 정확하다. 정확하네. 네, 정확하네. 네, 키하고 제보죠. 키하고 제보죠. 키만. 키만. 자, 분명히 169라고 했습니다. 네, 설리는 과연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땄어요. 땄어요. 자, 뒷자리부터 보여주시죠. 네. 뒷자리부터. 자, 공개를 하도록 뒷자리부터 보여주면 안 되지. 그래, 앞쪽 이제. 100? 100. 6, 60. 어, 60. 60. 160. 굿. 9.88! 170이야! 169.8! 지금 그 우울기 때문에 169.8 나오죠? 아침에 자고 나면 171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광희씨! 프로필에 뭐라고 나왔어요? 프로필에. 프로필. 낮게 나왔어요, 아, 나는. 프로필에 뭐라고 나왔어요? 75, 75. 아, 75? 정글에 실리콘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 아, 프로필 네가 하는 거야. 아, 됐어. 자, 자, 광희 프로필상 키가요, 여러분. 자, 179. 계속 발목 삐걱. 한번 실어보고 재볼까요? 실어보고. 코, 아, 실어보고 네. 저희가 또. 코, 코, 코. 자, 코, 코, 코. 갑니다. 코, 코. 됐어요. 자, 신발 신고 잤어요. 오. 신발 신고 잤어요. 자. 진짜 크다. 180.3. 180.3. 170. 신발이 1.3cm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거. 자, 오케이. 요거는 저희가 보호를 해서. 아, 잠깐만요. 요선 편하고 아니. 요선 편하고 차렷해보네. 요선 편을 차렷해보네. 야,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야, 한번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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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씩 지켜드리죠, 내가. 자,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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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키가. 아, 에이! 아, 에이! 됐어요. 173.8. 와, 그래요. 진짜 너무해 강심다. 뭐 다 있어. 하다. 사실 뭐 저는 그 제일 부러운 게 이모 씨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분들 굉장히 부러운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이들을 입양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누님 그렇죠. 누나들의. 네, 저희 누나가 혼자가 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을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보호자가 법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되는데 다른 건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그렇죠. 그 반응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고민스럽고. 몇 학년 몇 학년이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고 여자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때인데 17. 제일 민감하고 상처받을 때 그렇죠 사춘기죠. 그래서 저는 우선 누나랑 많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바꾸는 거니까 계속 이씨성을 갖고 살다가 이제 홍씨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혼란이죠. 아, 그럼요. 저도 굉장히 그게 신경 쓰이는 문제. 혼란스럽죠. 평소에 이제 삼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계속 삼촌 하면서 한 7년 정도 저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아빠가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뭐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법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놀림 당할 것 같고 뭐 이거 귀찮고 설명해야 되는 거 너무 싫어요. 두 아이들이 막 이렇게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안 바꾸고 살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몇 마디 던져놨어요. 뭐라고요? 삼촌이 연예인이기도 하고 또 이태원에 가게도 많이 있고 돈 많이 버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알지? 그래서 혹시 삼촌이 예고도 없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거나 뭐 유언장도 없이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이 늙어서 먼저 이렇게